10절 말씀 보고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66쪽입니다. 찾았으면 제가 안 드리고 여러분들이 안 드리고 교도하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4장 1절부터 6절 266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명기 4장 1절부터 6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울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부울을 쫓는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야 한다.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로 너희의 지시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끄는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려. 아멘. 또 신약 성경 한 군데 더 봅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까지 역시 들어가면서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50쪽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아멘. 오늘 공격한 말씀 특히 신명기 4장 말씀은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보면 세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들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진행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대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는 믿음이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은 이 말씀에 이어서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 주시는 믿음의 생명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면서 주님과 관계해서 여러분과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주말이 되면 우리 모두는 행복감을 느끼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국민소득이 100달러밖에 안 되던 1960년대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제일 교포가 오랜만에 모국을 방문을 했는데 이 모국을 방문한 소감을 누군가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그 소감을 이야기했는데 이 가난한 나라에 대학교가 왜 그렇게 많이 세워졌느냐 그렇게 물어보았고 두 번째는 시골 마을마다 아니 서울 거리거리마다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많이 세워졌느냐라고 하는 두 가지를 지적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대단히 소망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감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가 말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소망이 있다 밝다라고 하는 것은 대학에서 많은 석학들이 배출되어질 것을 내다보고 결국 말한 것이고 또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십자가 안테나가 여러 곳에 세워져 있음에 그는 미래로 연결해서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당시 일본에는 세계의 소식을 듣는 텔레비전 안테나가 많아서 그들의 고막을 울리고 있을 때에 한국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가 여기저기에 세워져 있고 존재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라고 그런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실제 우리가 아는 대로 교육에는 백문이 불여주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 보는 것이 100번 듣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러나 종교는 다릅니다. 역으로 백견이 불여일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번 듣는 것이 100번 보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100번 보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 듣지 못하면 그 말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떤 경우는 성경을 읽어도 허사인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얼굴을 100번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한 번 듣는 것이 더 그 사람의 신념과 믿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의 모든 진리는 들음으로 이루어지고 들음으로 생명 가운데로 인도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보면 대단히 신비스럽고 오묘막측하다고 하는 것을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고 말하는 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어느 것 하나 없어서는 안 되는 대단히 중요한 기관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듣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의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노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두 개의 귀를 주시고 한 개의 입을 주신 것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갑절로 해야 온전한 인간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그는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의 교제를 말씀으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인간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교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들은 눈으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상을 물론 본 일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일부분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해오셨던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큰 일을 한 사람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삭이나 다윗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을 가졌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세계 역사상 인물 중에 장애자가 많습니다. 소경 중에 위대한 신앙인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귀머거리 같은 경우는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가진 경우가 드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아마비인 송영희 양이 쓴 시 중에 한 편을 소개하면 누가 소경인가 보지 못하는 자가 소경인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가 소경이 아닌가 누가 귀머거리인가 듣지 못하는 자가 귀머거리인가 아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가 귀머거리가 아닌가 그는 그렇게 시를 썼습니다. 어떤 분이 죽어서 천당에 가보니까 그의 눈에 보인 것은 입과 귀들만 잔뜩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천사에게 물어보았다 그래요. 이 입은 누구의 입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입들은 나 목사님들의 입이다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또 저 귀는 그럼 누구의 귀입니까? 라고 다시 물어보았다 그래요. 그때 천사가 전부 성도들의 귀다 그렇게 대답을 해주더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목사님의 입과 성도들의 기만이 은혜 받아가지고 천국에 갔다라고 하는 풍자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풍자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만합니다.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손과 발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귀로 들어서 가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는 것으로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대로 믿음은 들음으로 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보고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 예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도리어 더 복된 자라고 축복하시고 칭찬하신 사실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무엇을 봄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보아서 믿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안진맹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물고기 두 마리로 5천명을 먹이고 남는 기적도 직접 보았습니다. 또 물을 걸으시는 주님도 그들은 보았습니다. 죽었던 자를 살리시는 주님의 기적을 그들은 직접 목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고 따랐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는 별로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보고 믿는 믿음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복되다고 하셨기 때문에 도리어 보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최고의 기적은 자신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을 보고 믿음을 얻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기적을 보았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역시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고기를 잡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물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오신 이후에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얻을 때부터 결국 큰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원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의심 많은 도마가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을 거기에 넣어보지 않고는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자들이 집안에 모여 있을 때에 문이 이미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도마를 불러서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놓아보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 믿는 자가 되라 하시고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그럼 누구냐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에 위대한 선지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요 들음으로 믿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들음으로 증거를 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예비하였다고 말씀했고 아브라함 역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본토 친척 집을 모두 다 버리고 떠났다고 했고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인도해 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축복은 듣는 데서부터 근거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4장 1절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 누구든지 주님이 약속한 생명을 얻고 또 땅에 들어가고 기업까지도 얻을 수 있음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외쳤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오늘 달아주며 배부르지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고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외쳤습니다. 예수님도 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은 듣는 귀가 살아있다는 말씀과 입구로가 되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듣는 귀가 죽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연히 강림하실 그때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들만이 무덤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덤 속에서 우리의 육체가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귀를 가지고 있으면 마지막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백골이 진토가 될지언정 영혼의 귀는 살아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장은 멀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져서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주백성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은 감기더라도 들을 귀가 열려져서 주님이 오셔서 부르실 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형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 믿음의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승리하고 성공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령한 길을 가진 다윗은 노래하기를
시편 19편 1절에 4절에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는도다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다윗은 일찍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열린 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가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삶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길을 가져야 다윗처럼 그런 삶이 가능하고 오늘 본문에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생명 있는 믿음이 가능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지막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내가 가져야 될 바로 길은 한번 따라서 다 믿음으로 듣는 길을 가져야 한다. 듣는 길을 가져야 한다. 원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귀가 있어야 된다 그럽니다. 예수님은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 특히 말씀에 보면은 한결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양심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나게 되고 영원한 생명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현대 교인들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점을 탄식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에서 11절에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 예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 거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귀는 할례 받지 못한 귀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땅에서 종을 데려왔을 때에 주인의 말을 잘 들으라는 뜻에서 그 종의 귀를 구멍을 뚫어서 결국 의식을 행했다 그럽니다.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들에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주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 노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타락하는 때는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가장 큰 시험이 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지는 때가 바로 그 시점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제가 오랫동안 지켜오던 성도 한 분이 있었는데 목사님 곁에서 10년이 넘도록 섬기면서 동행을 했습니다. 자신의 사업도 또 교회 일에 충성도 다했기 때문에 교인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토록 설교의 은혜를 받던 그가 어느 날부터인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멘이란 소리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아니 어느 시점에서 전에는 다 아멘하던 은혜로운 말씀이 아멘이 안 나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설교 들을 때마다 설교 말씀을 메모하고 그것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